Hello everyone! Welcome to 배워봅서 관광영어. 안녕하세요. 배워봅서 관광영어 진행의 이도연입니다. 켄드라가 제주에서 지내며 겪게 되는 다양한 이야기 속에서 하루의 패턴 두 가지씩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켄드라의 이야기, 곧 우리의 일상생활 이야기이기도 하죠. 오늘은 어떤 내용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함께 가보시죠. Let's go! We can do it all together from the colds of the poles to the tropics of Borneo. 오늘의 첫 번째 에피소드. 물건을 사기 위해 가게로 들어간 켄드라입니다. 좀 더 고민해보고 다음날 다시 방문하기로 하는데요. 가게가 몇 시에 문을 여는지 알아야겠죠? 몇 시에 가게를 여나요?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영상 통해 확인해 보시죠. Excuse me, what time do you open? We open at 10 in the morning. Oh, okay. I'll come back tomorrow morning. Sure. Okay. Bye. Bye. 오늘의 first pattern, what time do you 동사? What time do you 동사? 당신은 몇 시에 무엇 하나요?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What time do you 다음에는 우리말의 다로 끝나는 동사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에서는 What time do you open? What time do you open?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Open, 열다 라는 뜻이죠. What time do you open? 몇 시에 여나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가게에서 쓰이게 되면 굳이 단어인 the store를 붙이지 않아도 What time do you open? 가게를 몇 시에 여나요? 라는 뜻으로도 사용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What time do you open? 좀 더 연습해 보도록 할까요? Let's practice! What time do you 동사 좀 더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영상에서는 가게를 몇 시에 여냐고 물어봤는데요. 가게를 몇 시에 닫는지 한번 물어볼까요? 닫다 라는 동사는 close 쓰면 되겠습니다. What time do you close? What time do you close? 몇 시에 닫나요? 아주 간단하게 만들 수 있겠죠? 이번에는 당신은 몇 시에 출근하시나요? 라고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근하다, 물론 go to work 이렇게 쓸 수도 있겠는데 오늘은 좀 다른 표현인 leave for work 이렇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leave, 떠나다 라는 뜻이죠. leave for, 어디 어디를 향해 떠나다 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work, 일 되겠습니다. leave for work, 일을 향해 떠나다, 즉 출근하다 라는 뜻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 What time do you leave for work? What time do you leave for work? 당신은 몇 시에 출근하시나요? 라는 문장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해볼까요? 당신은 몇 시에 잠자리에 드시나요? 라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자리에 들다, go to bed 이렇게 쓸 수 있겠는데요. 오늘의 패턴과 함께 What time do you go to bed? What time do you go to bed? 당신은 몇 시에 잠자리에 드나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What time do you open? What time do you open? 오늘의 두 번째 에피소드, 친구와 함께 점심을 약속하는 켄드라입니다. 수업이 끝나고 구내식당의 카페테리아에서 만나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몇 시에 수업이 끝나니? 라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끝내다, 마치다의 동사인 finish가 아닌 다른 단어를 사용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영상 통해 확인해 보시죠. Do you want to get lunch later? Sure. Oh, okay. So what time is your class over? 10 to 1. So how about 1 o'clock at the cafeteria? Oh, sounds good. I'll see you then. All right. See you. Okay. 오늘의 second pattern. What time is 명사 over? What time is 명사 over? 무엇무엇은 몇 시에 끝나나요? 라는 패턴 되겠습니다. What time is 명사 over? 같은 경우는 What time is 명사 finished? 또는 What time is 명사 done? 이렇게 바꿔서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영상에서 켄드라는 What time is your class over? What time is your class over?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Your class, 너의 수업이라는 표현이죠. What time is your class over? 너의 수업은 몇 시에 끝나니? 이런 질문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What time is 명사 over? 좀 더 연습해 보도록 할까요? Let's practice! Two 번째 pattern, What time is 명사 over? 좀 더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대방에게 당신의 시험은 몇 시에 끝나나요? 이렇게 물어볼까요? 시험이라는 단어는 exam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너의 시험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your exam, your exam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패턴을 넣어서 What time is your exam over? What time is your exam over? 당신의 시험은 몇 시에 끝나나요? 이런 질문을 만들 수 있겠죠. 이번에는 영화나 연극 그리고 뮤지컬과 같은 공연이 몇 시에 끝나는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공연 같은 경우는 아주 간단하게 the show, the show 이렇게 쓰면 되겠는데요. What time is the show over? What time is the show over? 공연이 몇 시에 끝나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해볼까요? 우리 스포츠 경기가 몇 시에 끝나는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아주 간단하게 the game, the game 이렇게 쓰면 되겠죠? What time is the game over? What time is the game over? 경기가 몇 시에 끝나나요?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What time is your class over? What time is your class over? 외국어 학습을 할 때 계획을 너무 거창하게 세우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너무 거창한 계획보다는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세워서 부담을 덜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은 주변의 사물을 영어로 말해보세요. 내가 생각보다 많은 단어를 알고 있구나라고 느끼시게 될 겁니다. 길에서 외국인을 만나도 떨지 않는 당당한 그날을 위해 저희 관광영어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학습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바이바이!